음료수들이 바로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수라고 해요. 사실 여기에 원래 직호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단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없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하지 못했고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. 되게 쉽게 편의점에 갔더니 그냥 다 있더라고. 요 친구들을 좀 먹어보면서 과연 나는 이 호불호 중에 호일까 불호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제일 그나마 좀 뭔가 그거일 것 같아. 이제 맥콜인데 이게 예전에 무슨 맥주 맛이 나는 음료? 뭐 이런 걸로 있었던 것 같은데 얘 먼저 마셔볼게요. 냄새는 오줌 냄새. 우리 애들 오줌 싸면 약간 이런 냄새 나는데 오줌 냄새가 좀 나네요. 얘는요 콜라네요. 콜라인데 보리의 냄새가 나는 콜라인데 호는 아니야. 확실히 호는 아닌데 그렇다고 불호도 아니에요. 그냥 그저 그런데 호불호가 갈릴 정도는 아니고 내돈 주고 사 먹진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. 다음 친구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실론티. 냄새는 진짜 아이스티 향인데. 맛이 좀 이상하다. 약간 2% 부족한 얼음 막 이렇게 녹잖아. 아이스티 시켜놓고 먹다 보면은 아이스티 조금 남았는데 얼음이 계속 녹잖아요. 그때 먹는 느낌 같은 거야.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. 근데 그렇게 막 맛이 없진 않은데 돈 주고는 안사 먹을 것 같아. 그리고 이 친구는 솔에는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래요. 어떻게 음료수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? 뭐야? 아직까지 판다고 이거? 맨솔레단 먹는 것 같아. 이게 코가 있다고요? 불호. 완전 불호. 대자와 로얄 밀크티. 저는 밀크티 좋아하거든요. 홍차도 홍차야? 홍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? 왜 홍차가 호불호에 자꾸 들어가지? 무슨 냄새는? 오 밀크티 밀크티. 진짜 맛없다. 와. 맛있네. 공차 밀크티 알죠? 공차. 거기 밀크티 진짜 맛있잖아. 느낌은 밀크티가 맞아. 맛이 아니야. 뭔가 따라 하려고 했어. 열심히 했는데 그 맛이 안 나. 이상해. 먹루가즘에서 팔고 있는 로얄 밀크티 훨씬 맛있어요. 그래도 얘에 비하면 혼데. 아침 햇살. 아침 햇살은 저 초등학교 땐가 중학교 땐가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세계여가지고 막 아침 햇살 이렇게 막그 국물 같은 데다 이렇게 먹으면서 막 걸린 척하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짠. 이게 원래 이런 맛이었나?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달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혀 안 다네요. 달달하다가 약간 음료수 같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네. 되게 건강식품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뻥튀기? 그래도 막 엄청 막 맛있진 않다. 음료수가 다왜 이따위냐? 이쪽은 불호, 이쪽은 호 이렇게 나눠봤는데 맛이 있었던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자면 1등, 2등, 3등, 4등, 5등. 와, 얘는 진짜 아니야. 입맛은 뭐 누구나 다 다른 거니까. 다 별로네.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다 별로고요. 얘가 그나마 좀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 얘는 진짜 너무 심각하고 누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. 네, 오늘은 여러분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들을 싹 모아놓고 한번 먹어봤어요. 되게 맛없게 잘 먹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, 여러분. 안녕!